2018년 8월 27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2부는 우선 오늘의 헤드라인과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후반부에서 1부에 이어 김진양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 특강 공개방송 실황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향신문, 북한 중국의 트럼프식 압박 가해졌다. 그래서 김정은 폼페이오 면담 불발됐나. 다음 동아일보, 트럼프 경고에 청와대 개성남북사무소 설치 신중모드로 돌아서.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더딘 비핵화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 압박한 모양새를 취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월 릴레이 외교 이벤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이번 주로 예정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구체적인 시그널은 없었지만 동아일보는 그런 관측이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다음 서울신문, 문재인 핵심 공약 지방분권 1년 넘게 표류 중.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는데, 정부는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 즉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걷는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도록 하는 개편안 같은 분권안과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자치를 강화하는 자치분권, 네, 이들 최종안 발표 일정을 남겼습니다. 그래놓고 이렇다 할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건 정부가 계획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개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개헌이 야당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차단된 현실, 서울신문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이번 주 중폭개각, 교육 국방 바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5개에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김은경 환경, 정연백 여성가족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백운기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향자 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입각 가능성 또한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천명. 정부가 경제정책의 새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개인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때 법원에 위법 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적 개인의 금지 청구제가 도입됩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소득주도 성장 당위성 역설,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한겨레 장하성 실장,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 과거 회귀는 안 된다. 한국일보, 장하성의 정면 돌파, 소득주도 성장 속도 낼 것. 네, 청와대가 최근에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란 뜻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하성 실장의 입장이 그러한데요. 장 실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중심의 성장정책이 10년 이상 펼쳐져 왔지만 결과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업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 2분위의 가구 소득이 감소해서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집값 불댕긴 여의도 용산개발 스톱.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여의도 용산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년간 투기지역 확대 등의 추가 규제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자,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난 주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시청하셨습니까? 학원가에서 삽자루로 알려진 스타 강사 우형철 씨가 나와 학원가의 불법 댓글 조작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우형철 씨는 2009년에 처음으로 댓글 공작을 받았고 경쟁 학원들의 불법 댓글 조작이란 걸 파악한 뒤 집요하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애써온 개인입니다. 우형철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는 하나의 아이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댓글을 올려서 어설픈 미연이 있었지만 2014년부터 그 수준이 높아져 불법 댓글 조작의 실체를 잡아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댓글 작업을 하는 일당이 쇼핑몰을 해킹한 중국 해커들을 통해서 아이디를 구매해서 하루 동안 댓글 작업을 한 뒤 아이디를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그 아이디가 댓글 작업을 하는 일당들에게만 팔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형철 씨는 결국 1억 원을 걸고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3주 뒤에 제보자들이 3명 찾아왔는데 그중 한 사람은 견적서와 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보고서 등 총 200기가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학원들이 등장했습니다. 댓글 공작조가 하는 일은 지목된 학원 강사를 극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 공격조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경쟁 강사를 오랫동안 관찰해서 단점과 실수들을 찾아내 부각합니다. 실제로 한모 강사는 모욕적인 짤까지 만들어져
고등학생 커뮤니티에 뿌려졌습니다. 결국 한모강사는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은퇴해버렸습니다. 한모강사는 자신이 왜 이렇게 추락해버렸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강의의 단점과 실수들만 부각되고 모욕적인 짤까지 돌아다니자 스스로 위축됐고 실제로 자신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경쟁 강사를 죽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알바 프레임이 있습니다. 먼저 A 계정으로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B 계정으로 바꾼 다음 그에 호응하는 비판 댓글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반대하는 댓글이 달리면 C 계정으로 바꿔서 그 반대하는 댓글을 쓴 학생을 알바로 덮어 씌웁니다. 그럼 그 게시물은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고 댓글 작업을 하는 알바들의 화력에 밀려서 일반 학생들은 위축돼 떠나버립니다. 우형철 씨는 현재 댓글 조작을 한 학원들의 주주와 강사들은 처벌받지 않고 실제 작업을 한 직원들만 처벌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디지털 대성의 한석원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때려잡고 싶어요. 이투스 교육에서. 향해서 딱 잡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강의를 분석합니다. 네. 강의를 분석해가지고 그 강의의 단점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알바들한테 그 단점을 부각시켜서 댓글을 쓰는 거예요. 전우영 교수가 그 안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타겟을 분석을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럼 열심히 하죠. 엄청 열심히 해서. 하바드 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의하는 동안 실수하는 게 있다든가. 네. 그리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딱딱딱. 보통 사람은 넘어가는 것도 다 찾아내서 프로파일을 이 알바들한테 던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구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 것도 다 지시하죠. 네, 그거는 진짜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니, 강사가 댓글을 어떻게 써라에 대한 모든 항목을 다 정해주고 이렇게 공격하라고 하는 그렇죠. 강사가 있었던 거예요. 백브러스 네. 레퍼토리 보시면 나옵니다. 다른 강사들은 그냥 돈만 냈는데 돈도 내고 작업은 이렇게 하라고 다 지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런 행위로 인하여 메가스터디 기상호란 강사가 있어요. EBS에 있다가 메가스터디를 갔는데 첫 해 한 30억 정도 팔았습니다. 1년 맞아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기룰렛이다. 러시아 룰렛 아십니까? 이게 지금 웹문서에 이렇게 써놓고 이걸 조회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경쟁 강사를 어떻게 비방하느냐? 네, 짤을 만든다. 짤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짤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러시안 룰렛, 권총에 한 발의 총알을 놓고 자신의 머리에 당겨 목숨을 걸고 승부를 짓는 죽음의 게임. 수험생, 기룰렛. 기상호 수업을 들으면 이런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짤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정식판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글들을 고등학생들이 가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매크로예요. 그래서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조회수를 겁나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호 딱 치게 되면은 이 댓글 알바들이 만든 이 매크로로 조회수 높인 것들이 착착착착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호라는 경쟁 강사는 기룰렛으로 불리고 비아냥당하고 계속 공격받죠. 그래서 1년 공격받아서 매출이 20억으로 그다음에 10억으로 그다음에 1억 5천 그래서 은퇴했어요. 본인이 내가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이 그 백브러스 레퍼토리 그거 하신 거 자기 보고 왜 자기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돼 있는지를 인지 알게 됐다. 이분이 100억 원 민사소송 걸었어요. 제가 봤을 때 100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완전 인생을 망쳐놨어요. 포창원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구조는. 너무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쪽 판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쪽의 선수들이 이쪽에 투입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걔네들이 예전에 2009년도에 특정 회사로부터 이런 댓글 공격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난 세상에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진짜 이런 거 없애도록 하자. 형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클리닝 강의라는 걸 차렸어요. 제가 사비 들여가지고 사무실 얻고 직원 5명 고용해가지고 제가 불법 댓글 갖다 못하게 하고 클리닝 강의 했는데 저한테 다 후원금 냈던 애들이에요. 형님이 대한민국에 이 불법 댓글 없애는데
저희가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저희가 후원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돈까지 냈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 그때도 그 이후도 불법 댓글을 보고받고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걸 없애야 된다 생각해요. 정치에서 잘못하는 거 김어준이 없앱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을 갖다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해서 사회는 어차피 적당히 속이는 거야. 인터넷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런 사기업의 댓글 작업이 정치권으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일종의 아웃소싱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톱스타 뉴스를 요약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 총수는 이렇게 되면 특검의 수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의 근본 골격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는 어떤 내용이냐? 한국형사법원은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제한되거나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 박근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 총수는 엘리엇에 대해서 그들이 입었다는 손해를 입증하라고 강변해야 할 답변서가 시종일관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은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승계가 없어서 현안도 없고 현안이 없어서 청탁도 없고 고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정영식 판사가 이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었다. 희대의 면죄부 판결 아니냐. 어떻게 이 판결을 법무부가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가.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이 법무부의 담당자가 이 엘리엇이 소송한다는 보도가 내기 직전에 법무부에 특채된 변호사입니다. 특채된 변호사인데 태평양에서 특채된 변호사인데 태평양은 이재용 재판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이재용 재판에 100여 명의 변호사가 동원됐다고들 하죠. 거기서 엘리엇 소송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특채가 됐어요. 그 특채될 때부터 무례한 특채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특검도 우려를 했어요. 왜 하필 거기서 특채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당시 박영수 특검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특검과 그 법리 구성할 때 상의하자라고 얘기가 됐고 합의가 됐어요 법무부하고. 근데 이번 발표는 특검 연락 없이 그냥 발표가 됩니다. 전락이 이상하지. 매우 수상해죠. 하필 그때 특채된 것도 이상하고 이거는 정부 기관끼리 보조를 맞춰야 될 사안이란 말이죠. 지금은 재판 중이잖아요. 이재용 박근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공소 유지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특검의 수사 내용을 정반대로 부인하는 내용이 법무부의 공식 답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엇에게 8천억을 배상하지 않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을 무죄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을 법무부의 이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즈음하에 언론들이 막 떠들어 댈 거거든요. 8천억을 지금 줘야 한다. 생돈을 줘야 한다. 세금에서. 국민 세금에서. 졸라 기사 쓰겠죠. 정상적으로라면 엘리엇에게 니네가 입었다고 하면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고 그리고 설사 재판에 신다 하더라도 8천억을 다 내는 법은 없습니다. 이쪽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냥 설사 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몇백억 대 수준이 되거나 말거나 할 것이고 설사 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세금 주고 삼성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유죄로 입증되면 하등의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일관된 태도로만 나가면. 그런데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버렸잖아.
첫 번째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 기조 아래 이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사부는 지난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재용 부회장 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재판부와 달리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 외에 이를 떠받치는 개별 현안의 존재는 물론이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엘리엇 등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 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등 성공한 개별 현안은 물론이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등 실패한 개별 현안 모두 삼성 경영권 승계와 연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이재용 단독 면담 이후 개별 현안에 대한 잇따른 정부의 우호적 조처들이 판단 근거가 됐는데 재판부는 엘리엇 현안의 경우 부정한 청탁까지 인정했습니다. MBC가 2012년 노동조합 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 실세 정치인들 추천을 받은 이들을 대거 경력 기자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MBC는 2014년 세 차례에 걸쳐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경력기자 12명을 채용했습니다. 특히 8명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을 출입하면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당시 청와대와 여당 실세 정치인들의 추천서를 받아 MBC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계 이직 과정에서 평판조회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추천서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파업으로 부족해진 인력을 회사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웠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MBC 내부에서는 정권 실세를 등에 업고 입사한 정치부 기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노조 가입 여부를 철저히 캐물으며 사상과 성향을 검증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도 불법과 비위가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들 채용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식으로 성향 검증이 세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MBC 입사 이후 정치부 데스크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보수 언론의 비판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3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을 잇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최근 청와대는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란 카드 뉴스를 게재했습니다. GDP 성장은 꾸준합니다. 수출은 괜찮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집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나아지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임금도 늘어났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일자리 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과 조중동에서 연이어 나온다. 이 통계 하나하나 본 다음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사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적용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통계라고 부연했습니다. 게다가 소득성장이나 고용지표, 실업률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과대포장이 이어지고 그걸 다수 매체가 퍼다 나르면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함승희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돼 지난해 말까지 강원랜드 사장으로 있으면서 3년간 매주 서울 강남에서 30대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0대 여성은 함승희 전 사장이 2008년에 설립한 보수 성향 싱크탱크 포럼 올해의 사무국장으로 함승희 전 사장이 해외 출장 갈 때도 거의 매번 동행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향신문이 강원랜드에 함승희 전 사장 재직 시절 비서실에 지급된 석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17차례 해외 출장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자료를 기초로 당시 비서진에 대한 보강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함승희 전 사장은 포럼 올해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할 때는 포럼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함승희 전 사장의 옛 비서진은 사장님이 거의 매주 운전기사와 비서를 데리고 관용 차량으로 손 씨 집을 방문했고 손 씨와 함께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면 수행하는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는 대가로 얻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판사 해외 공관 파견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공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지내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매은 선생도 다들 아시죠?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채 두 살, 네 살도 안 된 애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랬던 뭐 백범 선생도, 모양 선생도 연봉에서 있었죠. 이완용, 을사내각의 주범입니다. 총리 대신 당시의 국무총리죠. 이 이완용은 말입니다. 원래는 친러파의 거두였습니다. 친러파. 친러파의 거두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대패함으로써 다시 친일파의 거두가 됩니다. 기회주의의 산 역사인데요. 이 이완용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했다는 유언은 아들아, 내가 삶을 살아보건대 힘센 뭐뭐뭐뭐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이게 유언입니다.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그들이 권력을 잡은 역사, 분단의 역사입니다. 이완용의 조카가 이병도입니다. 일제 식민사관, 조선서 편수에 좌장 이마시료의 조교들이었어요. 둘 다. 이병도는 서울대에서 역사학과를 만들었고 신석호는 사학과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식민사관의 최첨병에 있었던, 저들이 만든 식민사관, 우리는 여전히 저들의 제자들이 전국의 각 대학에 사학과 교수를 하고 있으면서 정통사학을 만들었습니다. 식민사관을 그대로 배웠죠. 이병도를 여기 어떻게 끼웠겠습니까? 이완용이 넣은 거죠. 이완용과 이병도. 이병도의 아들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 이병도의 아들 이장무, 서울대 총장 칼슬 이사장을 했습니다. 굉장한 나라죠. 참 아름답죠. 하나의 단편입니다. 그냥 하나의 단편입니다. 너무 많아서 참혹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군, 경찰, 뭐 행정, 왜 분단체제가 수립되어지는 과정에 일제의 주구들이 그대로 오롯이 그대로 권력을 장악했죠. 단 한 명의 친일의 주구들을 단 한 명도 우리는 처벌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백범 선생부터 몽양 선생부터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을 대부분 죽였지 않습니까? 몽양 선생, 백범 선생이 죽임을 당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욕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저들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욕을 계속 들었어요. 무슨 욕을 들었어요? 무슨 욕을 들었겠습니까? 빨갱이. 빨갱이. 그거는 뭐 동서, 이건 시대 속에서 그냥 그 말이면 되잖아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빨갱이가. 빨갱이 개념이 뭡니까? 전 분단 정치사를 전공하고 북한학을 연구하는데요. 진짜 빨갱이 무슨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알긴 하는 걸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럽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빨갱이다. 현실적으로. 왜? 저분들을 죽이면서 빨갱이를 몰았기 때문에. 참 참혹한 이야기죠.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 샤를 드골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는 36년 식민지배를 당했습니다. 프랑스의 비시 정부는 말입니다. 독일 고 진짜 짧은 고 기간, 채 1, 2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파리 함락됐을 때 거기에 부역했던 프랑스의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 이들을 6,763명을 사형시켰어요. 2만 6천여 명을 징역을 살렸습니다. 그럼 샤를 이렇게 얘기해서 드골이,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 없을 것이다. 이들은 가중처벌했어요. 채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만큼
작살내버렸어요. 우리는 단 한 명도 못 건드리고 오히려 그들이 독립지상사들을 다 역청산하는 과정, 이게 분단 역사라는 겁니다. 거꾸로 돼 있는 역사. 알베르트 까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나치 부역자 숙청 반대 이론은 엄청나게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엄청 이야기했겠죠.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전두환이 한 번이라도 사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서를 하래요. 뭐 사죄를 해야 용서를 하죠. 역사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평화 없는 대한민국 섬나라들아, 우린 섬나라일 수밖에 없다. 분단은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으로 못 나간다. 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해외 여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섬나라 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사고도, 생각도, 인식도, 세계관 다 마찬가지로 섬나라화 되어버렸다. 분단의 비정상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땅만 가는 게 아니죠.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 민족의 정신사, 역사도 갈랐다 그랬죠, 아까. 엄청나게 많은 비정상성들을 만들었습니다. 섬나라화 시켰죠. 사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한 시간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단, 외세, 이 생각만 확실히 좀 가지셔도 충분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통일의 개념 과정입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고 했을 때 왜 너무 쉬운가? 평화가 통일이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의 29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자체를 모릅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에 1989년도에 지금부터 29년 전에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국회에서 공포했던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통일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에 국회에서 공포했던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는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라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런 통일 방안이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0.6% 간다 그랬어요. 0.6%. 1,000명 중에 6명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고 대북 적대교육을 하죠. 안보 교육의 미명하에 찌질이, 루즈,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동질성 교육을 하지 않고 이질성 교육을 한다 그랬죠. 맞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나쁜 새끼들이라고 매일같이 전면적으로 하죠. 바로 분단체제입니다. 이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의 개념을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수십 년의 평화의 과정. 1단계 화해 협력만, 이 1단계 화해 협력만 한 20, 30년 하자는 겁니다. 화해 협력하고, 교류, 사회문화 교류하고, 여행하고, 경제협력하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교섭단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정치, 군사, 신뢰 구축하고, 휴전협정 폐기하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런 전체의 과정을 화해 협력의 단계로 봅니다. 이 화해협력이 완성된 것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분단체제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평화체제, 전쟁이 완벽히 사라져 있는, 휴전협정이 폐기되면서 전쟁이 완벽히 사라져 있는 상황, 평화체제라고 합니다. 이 1단계 화해협력, 평화체제가 완성이 되면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자. 남북연합은 국가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그냥 남측, 북측, 양 지역 정부가 기존의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남북의 양 지역 정부가 그들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상위에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회, 세계회의체를 운영하면서 나라의 통일 문제를 전담케 하는 것. 이게 남북연합입니다. 이 남북연합도 수십 년 하다가 완전 통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자. 그러면 이 과정을 몇 년으로 보는가? 수십 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존재하는 게 통일입니다. 우리는 통일 그러면 완전 통일만 생각해요. 뭐 도둑처럼 찾아온다? 뭐 새벽처럼 찾아온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돼 있더라?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 통일을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통일을 평화의 오랜 수십 년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눈앞의 현실의 통일은 뭐냐? 평화가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이런 말들을 다 하는 게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개념이더라. 꼭 기억하십시오.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0.6% 들어간 겁니다. 다들 알아야 되겠죠. 대통령께서 한마디만 하면 되죠. 통일 교육을 하라. 최소한 민족 공동체 통일, 국가의 공동체 통일 방안 정도는 학교 교육소에서, 학교 교육에서 1년에 1시간이라도 가르쳐라. 얼마나 쉽습니까? 통일의 개념을 완전 통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반대하는 겁니다.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완전 통일, 하루아침에 이루는 통일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런 통일은 없습니다.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존재한다. 이 과정에 한 가지가 딱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딱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한가? 상호 존중의 마음.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도에 14선언, 그리고 올해 4.27 판문점선언, 남북 간에는 최고 지도자급의 역사적인 5대 합의가 있습니다. 이 5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적 단어가 뭐냐면 상호 존중입니다. 70년 체제와 제도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자, 상호 존중하자,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자, 손가락질하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것처럼, 다름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차이와 다름으로서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는 것처럼 남북도 고개 한번 끄덕여주자. 상호 존중하자. 그러면 평화가 시작된다. 상호 존중으로 평화는 시작되고 상호 존중으로 통일도 완성된다.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상호 존중이다. 이해되세요? 상호 존중이면 이미 평화이고 이미 통일이다. 이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니들 틀렸어. 걔들은 니들이 틀려서 그럴 거예요. 이 과정에는 통일 비용이라는 게 들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은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을 통일 문제로부터 다 등을 돌리게끔, 통일을 반대하게끔 만들어낸 왜곡된 담론입니다. 통일 비용론이라는 건 말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북한의 붕괴를 상정합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2,500만 전체 저 주민들, 인민들, 그들의 사회복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책임지고 그들의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까지 올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당 매년 통일 세금을 얼마씩 내야 된다. 이게 통일 비용론인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북한의 붕괴를 상정하지 않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난으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통일 비용론은 전제가 북한 붕괴론이죠. 북한 붕괴론은 뭡니까?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휴전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심리전으로 나온 게 북한 붕괴론이에요. 군사적 심리전, 전쟁에는 진리니 정의니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붕괴론은 철저히 반통일 담론으로서 북측을 상호 존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담론, 적대의 담론, 군사적 심리전의 담론을 우리 사회는 그냥 멀쩡하게 사회적 담론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담론이란 말입니다. 거짓. 이 통일 비용론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무엇을 성공했습니까?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통일을 다 반대하게 했어요. 성공했죠? 북한 붕괴론, 군사적 심리전,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단 말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노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게 동원되어졌고, 내가 왜 저따위 인간들한테 통일 세금을 내야 돼? 필요 없어. 안 할래.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통일 비용론은 굉장히 강합니다. 퍼주기, 통일 비용론 맞물려가지고 난 그런 통일 안 할래요. 압도적입니다, 지금. 나쁜,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뇌리를 완전히 유린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체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유린했잖아요. 진짜 용서하면 안 되는, 학자로서 거짓을 심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랬어요, 그걸.
인력자 용역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그따위 미친 짓을 했단 말입니다. 나쁜 짓이죠. 국민들한테 그걸 계속 발표하고 했단 말입니다. 분단체제 심화 이데올로기에 동원되어졌던 진짜 나쁜 XXX. 통일은 평화의 오랜 과정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이면 이미 평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고 그랬죠. 6.15 공동선언입니다. 남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는데 어떻게 합의했느냐? 진짜 단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에 1단계인 화해 협력을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까지 가자라고 남과 북은 통일 방안도 합의했어요. 바로 6.15 공동선언 2항입니다. 한마디로 화해 협력 거쳐서 화해면 거쳐서 연합까지 갑시다라고 합의한 거예요. 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북은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지금부터 바로 18년 전에 이미 통일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되죠? 남북이 통일 방안을 합의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19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180만의 인민지원군을 파견했습니다. 그 전쟁은 중국의 전쟁이기도 했죠. 중국의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미국과의 전쟁이잖아요.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아낼 때 장개석과 싸운 게 아니라 장개석 뒤에 있었던 미국하고 싸운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영한간에 중국은 180만의 군대를 파견했고 120만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많이 죽었어요. 중국의 전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모택동의 아들이었던 모한영도 전사했어요. 지금도 평안도에 묻혀 있습니다. 이랬던 중국하고 우리는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왜 남북은 안 됩니까? 한소 수교도 했죠. 90년도에. 하물며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배했던 일제, 일본, 36년간 식민지배했던 일제와도 해방 이후에 딱 20년 만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단 한마디에 사죄, 유감 표명도 없이 그냥 했어요. 한일이 식민지배했던 일제와도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왜 남북은 안 됩니까?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외세. 외세. 일제와의 관계 정상화는 아이젠하워 다음에 나왔던 존 F. 케네디가 박정희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하라! 해야 되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독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는 오히려 JP가 김종필이 일본의 외상 오이라한테 먼저 얘기했죠. 독도 저거 문제가 되면은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수장시켜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라도 한일 국교 정상화하자 그랬어요. 한마디 사죄, 유감 표명도 없이 왜 남북은 안 될까요? 외세, 외세. 끝끝내 늘 기억하십시오. 분단, 분단, 분단은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좋게 말해주면 엄연히 존재하는 그들의 외세, 미국. 즉 이해관계가 그들의 미국적 이해관계가 우리하고는 철저히 충돌된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국익,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되죠. 정부의 역할이죠. 가능합니까? 엄존하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피눈물 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자각해야 됩니다. 자각. 자각. 각성을 진짜 자각해야 됩니다. 아, 온전치 못하구나. 한미 관계가 진짜 엄청나게 온전치 못한 거구나. 미국은 말입니다.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에 자기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의 인식체계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엄존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존권, 8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이 문제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6개월간 그 엄동설 안에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그런데 평화, 생존. 우리 8천만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이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몰라요. 북한 문제 진짜 다들 잘 모릅니다.
금괴 영역이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모든 논쟁을 토론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민족의 문제, 계급의 문제, 젠더의 문제, 모든 이야기들을 아주 합리적인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무조건 싸우는 영역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죠. 금괴 영역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부정합니다. 70년 분단 체제가 만든 적폐인데요. 분단이 가린 왜곡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본질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분단의 본질에 외세가 존재하더라. 이 분단의 본질만 있지 않더라도 평화도 통일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더라. 민족 공유 통일 방안이 일당 이양이더라. 상호 존중이면 충분하더라.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리면서 통일의 개념도 끝냈습니다. 평화가 통일이더라. 상호 존중이면 되더라. 바른 북한 이해면 되는데 바른 북한 이해는 이제 남과 북이 만나게 될 거니까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가겠죠. 6.15, 14 다 살아있다. 개성도 살아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세, 역사적 흐름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나라 당시 역사의 문제, 대명일 통제는 평양성 살수 압록수를 저쪽으로 설정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분단은 총칙 비정상이더라. 반쪽이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통일의 공식이 될수 있겠더라.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진짜 단순하다. 한마디 통일 코리아는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줄 수 있는 마음에 상호 존중의 마음이면 이미 평화 시작되고 그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통일이 완성되더라.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북아의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동북아의 정중심에 지리 정치 지역적으로 레드오션이라 그러는데 지리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블루오션이죠. 일본이 중국이 해양과 대륙을 잇는 엄청난 요충지입니다. 허브죠. 지중해의 정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는 것처럼 이 동북아의 중심에 저희 남과 북이 우리가 있습니다. 남북이 약소국가인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약소국가입니다. 분단되어서 우리끼리 싸우기 때문에 당연히 약소국가죠. 남과 북이 손을 합치면 손을 잡으면 우리는 당장 엄청난 중견국가 이상이 됩니다. 남북의 군사력만 단순 합쳐도 무조건 세계 4위에서 시작합니다. 세계 4위. 남북의 군사력 합치면 세계 4위다. 엄청난 이야기죠. 군사력을 넘어서 우리가 손을 잡게 된다. 국제정책 품격이 달라지겠죠.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할 겁니다. 정상성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분단체제는 국민 불신의 근본 적대 문화를 만들었죠.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극단적 불신사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적대, 반목, 질시, 폭력, 정오의 담론을 만드는 게 분단 문화죠. 근데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화해협력하고 공존 공영 이 가치들 나눔과 배려 관용과 포용 이런 질서의 문화들이 쭉 일반화되면 사회적 품격도 달라질 수 있겠죠. 전쟁의 담론이 사라진 자리에 화해협력의 담론들이 상호 공존 공영의 담론들이 자리한다면 사회적 문화가 많이 또 근본적으로 바뀌겠죠. 그런 말씀들을 드려보는 겁니다.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의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새 정부는 북한한테 비핵화를 받고 미국한테 평화협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 오직 평화를 위해서, 이것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더라. 이런 것들은 북측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엄청나다. 이거는 북측의 경제개혁 조치들은요, 2008년 9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골간으로 시장화를 접목시키고 있는데 굉장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법을 바꾸고 있어요. 법 제도를 2012년 13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더라. 김정은 시대 북측의 변화의 키워드들입니다. 과학기술 바탕 자립경쟁하겠다. 세계적 관점, 원산 관광특구, 경제개발구, 새세계 산업혁명. 이 많은 것들이 현 북측의 사회 변화를 상징하는 표지어들입니다. 굉장한 변화들이 있죠. 땅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엄청난 이야기죠. 옛날에는 말입니다. 조선 속에 세계가 있다 그랬었어요. 사실은. 조선 속에 세계가 있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은 이 땅에 조선의 땅을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세계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13년 한해의 변화, 지난 10년부터 크다.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성공업지원재단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역입니다. 남북경협이 고도화될 것을 상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초기에는 뭘 할 것이냐, 소시와 북측의 자원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경협에 대해서 가장 심도 깊게 준비하고 있는 단위가 이 개성공업지원재단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입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입니다. 향후에 남북경협이 고도화되어 갈 때 개성공단, 남측의 통일기특구 함께 아마 경협의 메카로 삼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엄청난 개발구 특구 전략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선생님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아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북측의 자원의 문제가 참 간단치 않죠. 우리가 가장 흥분하는 분야가 이 북측의 자원입니다. 자급자족의 자립경제입니다. 저들은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 파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봉쇄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팝니다. 묻혀있다고 보면 되겠죠. 남북경협의 초기 시드머니로서 충분합니다. 3천조, 7천조, 1경 뭐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규모의 자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석유의 문제도 또 간단치 않죠. 히토리의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굉장한 단초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암초이기도 합니다. 북측의 자원 문제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역관계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것을 둘러싼 엄청난 이전투구가 있을 수 있겠죠. 북측이 저것을 흔든다, 가져가라 이런 순간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요 지하자원 및 유망자원산업들을 쭉 한번 보고 주요 지역 관련 산업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재단에서 합니다. 남북경협이 고도화된다는 것은 품격 높은 경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성공단을 봤죠. 1대 30이었죠. 그런 개성공단이 남측의 중견 기업들, 마케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이 북측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년 전에 뭐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 이런 거 말고 북측의 기술, 북측의 자원, 북측에도 엄청난 기술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들이 있어요. 군수 분야는 압도적이죠. 그들은 북측의 위성이 지금 두 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 우주, 로켓 기술들은 세계적이죠. 여하간에 그들은 스페이스 10 우주국가지 않습니까? 자력을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에 가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이야기죠.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철광석을 호주나 칠레에서 가져옵니다. 두 달 걸립니다. 한 달, 두 달. 북측에는 노천 철광산,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산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갖고 와가지고 갖고 오는 가격이, 북측에서 갖고 오는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의 75% 80% 가져옵니다.
왜? 민족의 우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14선언에 합의되어 있어요. 민족의 우대 조건. 그러면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이 다시 중국을 압도할 수 있겠죠. 연관협력업체, 협력업종인 자동차, 조선, 철강은 산업의 쌀입니다.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가격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죠.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북측은 대동강의 기적을 우리끼리 압도할 수 있죠. 왜 안 할까요? 한미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에 분단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모든 분단의 폐를 우리가 담당한단 말입니다. 이 분단의 폐를 우리가 넘어가겠다. 그러면 우리의 독자적 롤을, 역할을 키워야죠. 언제까지나 트럼프 입만 볼 겁니까? 21세기인데 다 똑똑해졌는데 그 정도의 판단들은 분명히 하는데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관념적인, 심리적인 의존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심리적 의존감. 이건 뭐 TKR, 한반도 종단철도와 TCR,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TMR, 만주, TMZR, 몽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북측에서 문제는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속도가 50km 내외예요. 여기서 막 300km 막 가다가 50km면 진짜 이거 하세월이죠. 그래서 현대화해야 됩니다. 현대화. 그 문제를 지금 철도, 경의선 철도 연결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반대하죠. 경의선 철도 연결은 뭐 국제 제재 뭐 위반이라고요. 진짜 말 같지 않죠. 우리끼리 연결하겠다는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이 왜 제재 위반입니까? 제재 위반 아니에요. 그냥 국무성 관계에서 한마디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올 5월달, 7월달 두 번에 걸쳐서 미국도 가서 국무성 관계자 만나가지고 개성단을 설명을 했어요. 이 자체가 평화다. 6만 3천 원, 15만 원, 14만 원. 이거 자체가 평화다. 그들이 개성단 반대하는데 그 국무성 관계자들이 북측 애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아갔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냥 반대해요. 뭘 반대합니까? 남북 경협을 반대해요. 남과 북의 경제협력 자체를 반대해요. 근본적으로 남과 북이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개성을 최초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했다. 그런 평화적 가치 막 이야기하면은 듣고 있어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핵화 왜 하느냐? 평화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평화 때문에 한다 이러면은 적절치 않대요.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그들은 반대할 거예요. 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진행 자체를 반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밀어붙여야 되죠. 설명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생존권이 걸렸는데 해야죠. 하면 안 됩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송교정 선생님께서 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당시에 일본에서 부산까지는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는 배를 타셨지만요.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서울역. 36년도 당시에 서울역은 국제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얼빈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표를 팔았어요. 36년도 이야기입니다. 1982년 전이죠. 지금부터. 서울, 평양, 신의주, 단둥, 당시에는 안동이었습니다.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파리, 베를린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 그게 정상적인 시기였죠. 사실은 비정상의 시기였습니다. 식민지 시기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는 대립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념 속에 상상도 안 되죠. 70년 분단체제는 우리 섬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관념 자체가 없는데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의선 철도 연결이 제재 위반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마인드 영 비즈니스 니들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 북측의 사회적, 경제사회적 변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이 근본적인 변화가 왜 가능한지를 알아야 북한의 경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5년 1개월 동안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진전략을 왜 했는지, 왜 핵무력을 가져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지 북한의 산업구조를 알면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핵은 군사전략임과 더불어 경제전략입니다. 핵을 가져야만 저들의 경제가 삽니다. 참 역설이죠.
자급자족 자립경제를 70년간 어떻게 해왔는지, 군수 분야의 산업, 군수산업을 얼마나 크게 키워왔었는지, 그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왜 핵이 필요했었는지, 저들에게 핵은, 여러분, 북은 핵을 왜 가지려고 할까요? 안보입니까?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입니까? 안보입니까? 평화입니까? 북에게 핵은? 최소한 안보죠. 북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식들 핵 자꾸 도발하면서 무슨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압도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드러났죠. 트럼프는 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측을 만났습니까? 왜? 25년간 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이 있었죠. 99년 북미 베를린선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꼬밀계획이 있었습니다. 6자회담 속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있었고 2007년 2.13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번의 합의는 북핵 문제 해법의 해결점이었어요. 북은 핵을 동결한다. 확산시키지 않는다. 핵기술. 그리고 완전히 핵 폐기한다. 미국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한다. 이 합의를 94년, 99년, 2000년, 2005년, 2007년 다섯 번 했었어요. 다섯 번 다 엎었잖아요. 미국이. 다 엎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19살, 20살 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었어요. 무엇을 비판했는가? 내가 미국이어도 조선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무슨 덕이 된다고 그들이 이걸 평화협정 체결을 해주겠습니까? 미국을 평화협정 체결의 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미국도 군사적 공포감을 가져야만 평화협정 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떨어봐야, 공포감에 떨어봐야 스스로 아 평화협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아무리 많이 위반하더라도 무조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군사적 물리를 가져야 됩니다. 핵 보유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핵을 가지게 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고각발사를 계속해서 미국 본토를 넘겨서 대서양을 때릴 수 있는 거리를 딱 실현해버리니까 미국이 그때서야 이건 뭐야. 북미군은 지금 65년 전쟁 중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65년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휴전 상황. 휴전 상황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휴전 상황 어떤 거냐? 국제법적으로 선전포고 없이 때려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 없이 때릴 수 있단 말입니다. 북도 때릴 수 있어요. 똑같이 불안해졌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왜? 다 죽기 때문에. 핵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파괴력이 2000배, 3000배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일주일에 네가 죽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는 군사적으로 공격받지 않는 겁니다. 때리면 같이 죽기 때문에. 북측은 핵을 실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지작거려요. 실전이 배치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하와이 진주만이 일본으로부터 공습받았죠. 그 이후에 최대의 군사적 위기에 봉착했어요.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가장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불리한 국가 러거스테이트 깡패 국가인 북측이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게 됐고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상황. 본토 자체가 불안해요 지금.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만 하는 내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6.12 북미정상에 나온 겁니다. 단순해요. 협상을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신들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 나라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군수산업가들, 군산복합체, 네오콘 이들은 사활적 이해를 걸고 북측과의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70년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든 북측은 적대국가로서 존재해야만 군수산업들 이들이 명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대만 이들은 전통적인 무기수입국가 1, 2, 3입니다. 단순한 무기수입만 하는 게 아니죠. 무기수입 그 이면에는 정치, 경제적인 독점적 지위들을 이쪽에서 구현하는 것이죠. 미국적 이해관계죠. 이 전통적인 군산복합제 중심의 미국적 이해관계에 반기를 든 것이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아주 독특한, 아주 웃기는 이단입니다. 이단.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에요. 트럼프는 20년 전에 아주 호기롭게
사업을 했던 사업가, 이 노회한 비즈니스 하는 이 트럼프가 20년 전에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나한테 맡기면 북한 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트럼프는 확신범입니다. 무엇이 확신범이냐? 군산복합체와 같은 이 군수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경멸감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제 전체가 저들의 장난에 놀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미군 기지들 저들의 입속만 채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군산복합 자체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대선 때 공약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 다 불러들이겠다. 왜 우리 세금 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전 세계에 다 깔고 있느냐. 여전히 100개의 나라에 1200개의 미군기지, 800에서 1200개 정도 미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서 800에서 1200개인데요. 그거 다 불러들이겠다 그랬어요. 힐러리가 말도 안 된다 그랬죠. 힐러리는 유지해야 된다. 전쟁 개입해야 된다. 미국의 전통적인 경찰국가로서의 패권적 기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트럼프는 왜 누구를 위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선거에서 결국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했죠. 미국 내에도 이미 반전의 기운 이제는 좀 언제까지 이 전쟁 이런 지긋지긋하다 이런 대세가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저런 역관계들이 만난 게 남북 미 트럼프까지 트럼프가 현재는 다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공격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라든가 네오콘들 내지는 민주당과의 관계 중간선거 압도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돌파가 안 됩니다. 지금 북측은 계속 종전선언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군산복합체들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진짜 가장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진짜 적극적이고 개방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어떤 체제입니까? 은둔, 폐쇄, 억압, 포압, 세뇌, 감시. 참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아는 북한이죠. 진짜 그럴까요? 분단체제는 그래야 되죠. 그렇게 주입받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북쪽 사람들은 대부분 참 순수하고 착하고 맑고 헌신적이고 배려심이 그렇게 강할까요? 그렇게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감시 세뇌 체제를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박하고 그럴까요? 사람은 한 사회의 표징입니다. 그 사회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두 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거짓이에요. 무엇이 거짓일 것 같습니까? 참 간단치 않죠 이거. 정신적 충격이고 폭력일 수 있습니다. 70년 분단체제가 만든 괴리는 엄청납니다. 정신적 폭력.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북측에는 특권층이라는 게 있을까요? 분단체제 속에서는 있어야 되죠. 우리의 상식입니다. 진실은 북측에는 선생님들 제가 도발적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북측에는 기쁨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글쎄요. 참 분단은 참 재밌죠. 분단 체제에서 있어야 됩니다. 분단 체제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을 알까요? 1도 모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정신적인 충격이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거기에 진리니 정의니 뭐가 필요합니까? 윤리도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쁜 새끼면 되잖아요. 나쁜 새끼들. 또 말씀드립니다. 참 간단치 않습니다. 참 간단치 않습니다. 분단입니다. 그게. 만나서 대화해 봐야 됩니다. 진짜 대화해 봐야 됩니다. 만나 봐야 됩니다. 저 체제가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는지. 38만의 대량 아사가 발생했는데 38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시절에도 시장에 장마당에는 쌀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죽었을까요? 38만의 대량 아사. 누가 가장 많이 죽었을까요? 예? 우린 1도 모르죠. 노약자, 어린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권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노동당 당원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북측의 체제를 알까요? 이런 게 정신적 충격이죠. 폭력이죠. 분단체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툭툭툭 던지는 말들 속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진짜 혼란스럽죠. 분단체제가 만든 이미지들은 굉장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진실과 상식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했었죠. 돈줄 달러 박스 거짓이더라. 뭘까요? 우리들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들이 왜 이 실제 진실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왜? 분단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여러 많은 간첩단 사건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간첩단 사건들은 다 만들어졌죠. 진짜 간첩 사건이 있긴 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간첩단 사건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MBC 사장하고 계시는 최성호 사장이 만들었던 자백이라는 영화 있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 5분을 보십시오. 1956년 조봉암 사건부터 2016년 수많은 간첩 사건이 나옵니다. 재심만 다 청구하면 다 무죄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권들은 왜 그걸 다 조작해서 만들었을까요?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압니다. 허구입니다. 왜곡이에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 가족들의 사형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무기징역 받았던 10년, 20년 살았던 그 가족들의 비극은 비극이고, 풍비박산난 역사는 역사고, 5천만 국민들의 뇌리에 심어난 그 적개심, 두려움, 공포감은 누가 해소할 겁니까? 다 거짓이었는데.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분단입니다. 분단. 분단은 엄존하는 현실이죠. 개인 필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체제와 구조에 대해서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금기의 영역입니다. 학자들조차도 감히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실은 사실은 멀리 있지 않은데 이제 이 변화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알게 되겠죠. 하나하나 북측의 변화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념상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북에 대한 인식들을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고 있었던 그 상식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단체제는 총체적 비정상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양 시내를 뛰며 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도 가봐야 되겠죠. 일본에도 가잖아요. 우리도 가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내년이면 평양을 갈 수 있겠죠. 내년이면 금강산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내년이면 백두산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흐름이고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개성공단은 올 연말에는 어떻게든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북측의 변화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측이 아시아의 나폴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가에 많은 영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만들고 싶어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 원산입니다. 원산 금강산 원산 국제관광특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고용희 씨는 고향이 제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망했는데요, 원산을 통해서 들어왔고, 하여튼 원산이 고향입니다. 국제관광특구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고에 맞물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가 이 변화의 파고와 맞물려야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 달 7월, 지금부터 3년 전 이맘때쯤 압록강 강 건너 중국에서 강 건너 북측의 해산의 농민시장을 망원렌즈로 땡겨본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삶들이 존재합니다. 흥정을 하고 손녀딸로 보이는 애를 업고 있고 과일 뭐 이러고 있습니다. 삶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물질적인 부 이걸 떠나서 존재하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물질적 기준에서 쩌쩌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손가락질 돌아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진짜 단순한 겁니다. 저는 통일의 개념을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서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히 전쟁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저분들하고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상호 존중. 내가 존중할 때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호 존중으로 시작해서 상호 존중으로 완성되는 것이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존재하는 통일이더라. 평화더라. 평화는 내 마음속 존중에서 시작이 됐더라.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우산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비 소식과 함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9도, 대구 29도, 부산도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